화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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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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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너무 거짓말이야 네. 이것도 아~ 지워. 진짜 여기까지 지워. 이것도 지워. 딱지 치기도 나한테 지는데 뭐 딱지 치기야. 이거 한 잔. 화내는데 또 화내네. 또 화내네. 또 화내는데. 아 아니야. 어, 또 화내. 나는 솔직히 화가 화내잖아. 화가 몰려서 그래. 화가 몰려서. 메이크업을 뚫었어요. 인간적인 반응이. 화가 몰려서 그래. 몸이 화했을 때 먹는 나만의. 어 형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지금 드시면 안 돼.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와, 이거 다혈질이네. 왜 이렇게 열이? 와, 나 이거 뭐야? 와,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 돼요. 다시 빨개. 아니 형, 너무 화 잘 내는 성격 아니에요? 아니 화를 다스리는 기치료가 좀 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얼굴이 또 빨개. 얼굴이 진짜 빨개요. 자, 그리고 멤버들과 가고 싶은 맛집을 썼어요. 무석진 씨는 강화도 갯벌장어. 죽입니다. 갯벌장어 죽여요. 맛있겠다. 게리는 진짜 이거 잘 썼네. 압구정 냉모밀과 돈가스. 오, 맛있지. 그다음에 광주식당 매운 낙지. 아, 광주식당 매운 낙지. 어디 있는 거야? 광주시동. 하하는 제주도 돼지김치찌개. 아, 먹어봤지. 그때 한 같이 간대. 산적. 우리 명함 받아온대. 지호는 과메기. 사촌 오빠 과메기 얘기하는 거죠? 보내주시는데. 저희 제가 포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산물이. 사촌 오빠 과메기를 우리 저기 과메기철 되면 네, 하나씩 네. 보내주거든요. 네. 과메기철이 이제 좀 제가 한번 네. 보냈지 한번 보냈지 두 번 보냈는데. 야 나한테 왜 한 번 보냈지. 아유 제발 화 좀 그만 내요. 형 화가 많네. 형 여기가 막 뜨끈뜨끈해. 형 진짜 CG한 것 같아. 어 나 진짜. 어 이 형 너무 화를 많이 내. 아니야 오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 제작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거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첫 회인데요. 네. 오늘의 레이스 룰을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 런닝맨 위시리스트 제1탄 예. 7개의 숟가락입니다. 네? 7개의 숟가락? 숟가락?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멤버들이 정한 7개의 맛집을 지금부터 12시간 안에 모두 드셔서 클리어하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모두? 모두요? 12시간 안에 성공할 경우 퇴근과 함께 금수저를 상품으로 드리고요. 실패할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각 맛집에서 식사를 하신 뒤에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찬스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찬스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는 여러분이 뽑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군데 약간 애매하게 써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거기를 행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가야죠. 가까운 데 가야죠. 제주도면 어떻게? 제주도 가야 되나 봐. 그러면 대리가 먼저 하나를 뽑을까요? 다음으로 네.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제 대리가 나 하나만 골라줘요. 어, 진짜 어디 쓰셨어요? 아 이거 나 동훈아 네가 하나만 골라줘. 근데 솔직히 가까워요. 압구정이랑 대치동. 뭐. 빨리 빨리. 아 뭐, 이왕이면 몸밀가. 뽑아. 압구정. 압구정. 됐다. 압구정. 야 이거. 이거. 야. 됐다. 야 잘 뽑았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배 안 차는 걸로. 압구정 어디 어디요? 야 강화도 아니면 신사동이야. 아 강화도 좀 신사동 딱. 오른쪽 아까 왼쪽 아까. 응? 형 어디 뽑고 싶은데요? 신사동이 네? 제일 나 이거. 좋지. 그러면 오른쪽이요? 어. 그럼 왼쪽 뽑아야죠. 네.